브레멘 음악대.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주인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당나귀를 내쫓으려 했어요. 에이, 저 쓸모없는 당나귀 녀석 같으니라고. 매일 나만 구박하고 브레멘에서 악살 찾는다고 했으니 가봐야겠다. 브레멘으로 향하던 당나귀는 길가에 힘없이 앉아있는 개와 만났어요. 사냥도 못하고 집도 못 지킨다고 주인이 날 내쫓았어. 그래? 그러면 나랑 브레멘에 가지 않을래? 거기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개는 당나귀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길을 가던 당나귀와 개는 풀숲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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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알았다고, 가면 되잖아. 이제 늙고 병들어 쥐를 못 잡는다고 이렇게 쫓아내다니. 당나귀와 개는 고양이한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당나귀, 개, 그리고 고양이는 이번엔 수탉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럴 순 없어. 날 잡아먹겠대. 그렇다고 뭘 그렇게 울어? 참 안 됐다. 우리 음악대에 들어와. 함께 떠나자. 당나귀, 개, 고양이, 그리고 수탉은 브레멘을 향해 힘차게 떠났답니다. 날이 저물어 동물들은 외딴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어? 그런데 오두막집 안에 누가 있네요? 내일은 건너마을을 털어야겠다. 오라, 오두막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인가 봐요. 저 사람들은 도둑이 틀림없어. 우리가 저 도둑들을 혼내주자. 어떻게? 당나귀 위에 개가, 그 위에 고양이가, 그리고 고양이 위엔 수탉이 올라섰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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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요. 신이 난 동물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집 안에 두고 온 보물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만 난로가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밟았지 뭐예요? 고양이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도둑의 얼굴을 할퀴었어요. 도둑은 놀라 달아나다 문 옆에서 자고 있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답니다. 아야! 아유, 아야, 아야, 아야! 이 소리를 듣고 문 밖에 서 있던 도둑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지붕 위에서 자고 있던 수탉이 이 말을 쪼아댔어요. 그리고 집더미 위에서 자고 있던 당나귀도 뒷발로 힘껏 도둑을 걷어찼어요.
이제는 다시 오지 않겠다. 그래. 동물들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한 집과 친구가 있으니까요. 동물들은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 정말 잘 됐다. 비록 주인들에게 쫓겨났지만 모두들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합쳐 다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